포에다 갈아서 쓰는 편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갈게 되면 되게 뾰족해지거든요. 이 그림이 스티브 잡스인데 작정하고 한번 작게 해보자. 그래서 이게 얼굴 길이가 한 6-7mm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안경테를 살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안경테가 작아가지고 카메라에 잘 안 잡혀서. 이거 제가 그렸던 거 머리 스타일이 그때? 아 예, 예 까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숨을 안 쉴 타이밍이 가끔 있어요. 흡해야 되는 부분은 경계선 있잖아요. 그런 되게 얇은, 그래 똑바르게 해야 되는 선 같으면 흡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 그리고 나면 되게 지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자비 방패예요. 얘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사자비 방패 두 개가 필요해요. 사자비 한 6대, 니건담 4대, 피지 종류로 한 3-4개. 그걸 긁어모으면 네. 이렇게 나와? 우선은 완벽한 해석이 필요해요. 이 메카닉에 대해서. 그래야지 다른 부품의 어떤 거를 차용해서 쓸 수는 있죠. 반다이에서 나온 킷 자체로는 얘를 10개 나온 디자인이 아니에요. 10개급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의 액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해서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린다고, 이렇게. 근데 이 옆장갑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열린다는 설정이죠. 방향이 다르죠. 그런 건 작업도 나름 재밌겠네요. 그렇게 재밌다니까요. 네. 이거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뭐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시계보다 한 3배 정도는 부품이 많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이 다 분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한테 의뢰를 해서 만드는 게 아니면은 시계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능력은 별거 아니지만은 시계를 고치고 싶은데 수리 거부당했을 때 제가 그걸 수리를 해주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뿌듯한 것 같아요. 뭐예요? 음식이죠? 네. 떼보면은 알람 울리는 공이에다가 부품을 만들어 넣었어요. 이걸 밸런스 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중앙에 축이 있어요. 지금 이거 부러졌거든요. 축이요? 네. 작가님 보이시나 본데. 전화 보이죠. 아무튼 이거를 네. 부러져가지고 네. 제작을 한 거예요. 레고 깎는 노인이 되고 싶은 브릭 아티스트? 꿈이죠. 흔한 직업은 아니죠. 뭔가 개척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압박은 있었지만 그게 한편 또 매력이었다고 할까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코끼리 네 마리로 되어 있는 라이브 작품인데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어떤 스팀펑크 풍의 그런 스타일을 반영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마리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거든요, 이건. 네. 그렇죠. 네. 공동체입니다, 애들은. 근데 나름 또 우연치 않게 쓰러진 모습이 괜찮더라고, 보기에. 라이브를 제가 스스로 쓰러뜨리는 퍼포먼스 같은 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오토마타 자동차. 이 움직이는 겁니다. 다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오토마타에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사람의 그 운동 에너지가 이제 전달돼서 움직임이 이제는 나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있어요. 이 작품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안에 이야기를 어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개미와 개미 지옥을 주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기류 같은 느낌의 개미가 이렇게 반응하는, 묘하게 반응하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시도를 했던 거고요. 몇 년 동안 이제는 완성을 안 시키고 있는 거고요. 이제 뭐 계속 뭐 업그레이드 된다고 봐야 되겠죠.
도스토리 올해 영상으로 선정 되셨습니다. 갑작스럽고 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 어쨌든 수상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촬영 갔다 온 지가 이제 거의 한 반년 정도 됐는데 뭐 어떤 활동을 네. 좀 하셨어요? 뭐 몇 가지 좀 한 게 있어요. 네. 네 영상 끝나고 만드면 보이시나요? 오 여기는 연기가 많이 나네요 얘는. 네 요거 이제 수리가고 해줬는데 뭐 어려받고 침몰하는 느낌이거든요. 뭐 방송용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잠깐만요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어 방송? 오이 뭐예요? 오 이게 명량회전 지난번에 예전에 말씀드렸답니다. 제가 이제 명량회전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 배가 300척이라고. 어떤 방송이요? 아 그 세상이 이런 일이 한번 나갈 거예요. 아 역시 마지막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내년에 또 더 좀 재밌는 작품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